갑작스런 도심 폭우는 맨홀을 흉기로 만들죠. 맨홀 뚜껑이 시내 버스 바닥을 뚫고 올라온 걸 보면 짧은 기간 집중호우가 맨홀 뚜껑을 얼마나 쉽게 공기청처럼 날려버리는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이런 사고가 언제 어디서 나를 노릴지 모른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평소 맨홀 위치를 기억해놓았다가 비가 오면은 거길 피해 다니라는데 그게 어디 쉽나요? 김민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내버스 좌석과 좌석 사이가 뻥 뚫렸습니다. 40kg 무게의 육중한 맨홀 뚜껑이 폭우 때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솟구쳐 올랐습니다. 당시 창원엔 시간당 6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2014년 한국재난안전연구원에서 했던 실험에선 시간당 50mm의 강수량에서 41초 만에 26cm 넘게 뚜껑이 솟아올랐습니다. 우수관을 통해 급격히 흘러들어온 빗물이 수조에 있던 공기를 압축하고 결국에 맨홀 뚜껑을 공기총 탄환처럼 튕겨버립니다. 1톤짜리 차량을 올려놔도 70kg의 물체를 올려놔도 막을 수 없습니다. 집중호우가 예보됐을 땐 갓길 주변의 통행이나 주정차를 피해야 튀어오르는 맨홀 뚜껑으로부터 안전합니다. 작업자 안전을 위해서 갓길에 맨홀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창원에서와 같은 사고가 자주 벌어질 수 있다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내리는 강우로 양상이 변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저지대에 맨홀 뚜껑이 폭발하거나 이탈되는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맨홀 주변에 라바콘 같은 표식물을 설치해 시민들이 피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관에 이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도 필요합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